운전이면 되게 무심해. 어제 여기 완전 뭔가 경계가 없이 얼굴이랑 얼굴이랑 목이랑 하나였었는데. 너무 팩트만 내는 사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싱으로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널 구독자 수가 실례지만 지금 6,340분 정도 있습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좀 안 해가지고 음악을 조금 많이 만드느라 제 거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부끄럽네요. 그래서 오늘 어디 수술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중턱이 진짜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활동을 해가지고 56kg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하게 많이 쪄서 여기가 조금, 그리고 면적 좀 많이 넓어져가지고 고민이 돼서 찾게 됐습니다.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 아, 옛날에 그 가수 활동했었어요. 네, 네. 아, 진짜요? 네,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그럼 실례지만 혹시? 안 돼요. 그럼 여기 이중턱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옆에서 보면은 안 보여요, 옆라인. 턱선이 안 보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양악했냐고 막 물어봤는데 지금 양약을 안 했거든요. 원래 뼈가 여기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 좀 약간 이어져 있는. 그래서 좀 더 얼굴이 커 보이거나 약간 그런 게 네. 잡힐 수도 있겠다, 카메라 앞에서.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유튜브 하고 있고 프로듀서를 전향을 해서 괜찮은데, 그래도 제 거 영상 찍을 때 너무 못생기게 나오니까. 못생기게 나오니까. 너무 못생기게 나오니까. 제가 사실 지방흡입을 했었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럼 그때는 어디를 정확히 얼마나 뽑은? 그걸 안 얘기해줘. 그냥 다 됐다였어요. 이벤트가로 해서 돈 내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났다고 해야 돼. 가장 신기했던 거는 별로 붓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부으면은 진짜 너무 불편하거든요. 레슨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했을 때는 엄청 이렇게 부었었던 거예요? 장난 아니었죠. 지금 얼굴이 2배, 3배. 정말로. 근데 저 같아도 의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경험해보면. 근데 저는 경험해봤으니까. 믿어봐야죠, 여기를. 네. 마지막으로 이 얼굴한테 한마디 한 번만. 바라죠. 빨리 안녕. 저는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괜찮으세요? 말하기 힘들어요? 운전이면 되게 무심했어. 무심했다고요? 왜요? 짧게 얘기하고 끝냈어. 여자 영상들은 되게 말 많이 해줄 거지. 그래, 서운하세요? 응. 원장님한테 지금 한마디 하실래요? 잘 듣겠습니다. 물 묻히고서 드시는 게 나아요. 오, 되게 빨리 드신다. 아, 그래요? 네. 턱선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 오빠? 턱 없는 사람 없어? 응? 어때, 많이 들어갔어? 그런 거 같은데? 왜 신기하다. 응. 봐봐. 진짜? 거짓말. 진짜네. 어제 의심 많이 하셨는데. 어제 여기 완전 뭔가 경계가 없이 이런 말 해야 되나? 얼굴이랑 목이랑 하나였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팩트만 내면 해버려.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게 되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픽사님 아닌데. 다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31살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결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체질상 제가 너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이중턱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런데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제 턱선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수술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벌써 라인이 생기고 턱선이 보인다는 게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도 화면에 비친 모습이 좀 만족스럽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음악과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